내가 바로 기골레스다. 안녕하세요. 아크 서바이벌 두 번째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여기 주변에서만 놀았으니까 오늘은 제작도 조금 더 해보고 더 먼 지역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집도 한번 지어보고 요 새총 무기가 또 생기니까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새총 배운다.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집도 하나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와, 라데온에서는 집부터 만들었었는데. 자, 요렇게 만들고 일단 다섯 개가 남은 상태고요. 오, 만원경도 만들 수 있네. 그렇지, 만원경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보금자리를 한번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첫째 날은 여기였으니까. 자, 두 번째도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우와, 갑자기 뭐야 이거. 와, 집 지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트리케라톱스랑 자, 이상하게 지느러미 굉장히 큰 녀석이 싸우는데. 오, 두 마리다, 좋았어. 얘가 약간 육식인 것 같고요. 좋아, 좋아. 자, 집 짓기 전에 싸움 구경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요거 죽이면은 가죽 같은 게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자, 트리케라톱스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야,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잠깐, 이거 다 하면 나잖아. 잠깐만, 이거 다 하면 나야. 와, 쟤 뭐야? 와, 쟤 건너편에 있던 녀석인데. 고기를 저렇게 잡아먹나 보네. 와, 첫날보다 훨씬 무서운 녀석이 갑자기 닥쳤고요. 제가 없는 데로 이사 가야 되겠어. 약간 높은 지역에다가 한번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지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높은 데는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 그렇지. 와, 드디어 고지대로 올라왔습니다. 저쪽에 길이의 첫 번째 베이스가 보이는 상태고요. 자, 여기 완전히 자리 좋다. 여기 큼직한 나무도 하나 있는 상태고요. 저쪽에 뭔가 구조물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쪽에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게 땅바닥이구나. 자, 이쪽에다가 요거 하나 딱 배치하고요. 여기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렇지. 자, 집 문틀까지 만들었고요. 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여기 딱 배치된다. 오, 나무집도 아니고 집으로 만들었네. 벽은 아무래도 여기에. 와, 요렇게 딱 하나씩 만들 수 있구나. 여기다가 지붕까지. 오, 이거네. 와, 요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면 되겠다. 지붕까지 마무리 들어갑니다. 하나, 둘, 마지막, 셋. 드디어 4평짜리 원룸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초가집 같은데. 보관함 두 개에다가 침대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와, 이거 약간 스카이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금자리를 완벽하게 세팅을 했고요. 와, 얘네들 뭐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더니. 자, 이상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또 뭐야? 니들 뭐야? 니네 뭐냐고. 그렇지, 뭐야? 얘네는 섣불하네. 좋았어. 일로와, 일로와. 뭐야, 니네 필로포보다 훨씬 약하네. 사뿐한 녀석들이네 진짜.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드디어 첫 번째 새총을 만들 시간입니다. 기절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좋았어. 첫 번째 새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요렇게 해서 쏘는 것 같은데. 조만한 녀석, 얘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일로와. 그렇지, 맞았다. 자, 기절시키는 용도라고 하던데. 맞아라. 그렇지. 뭐야, 어, 됐다, 됐다. 어, 기절. 조련하려면 먹이를 넣으세요. 좋았어. 생고기 요거 주면 되나? 먹이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육식동물이 생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얘 깨어나면 어떻게 될지. 조련 가능합니다. 자, 딱 일어났더니. 오! 오, 드디어 조련했다. 좋았어. 얘 뭐야, 약간 멸치 같아 보이는데. 아, 너무 귀엽네. 자, 길이의 첫 번째 야생수컷 콤피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공격해, 공격해. 자, 공격해. 얘 왜 공격 안 해? 자, 얘가 따라오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는 도도도 길들일 수 있나? 도도, 그렇지. 얘도 길들일 수 있나 보네. 열매 쓸데없이 좀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열매 딱 넣어놨더니 조련 중, 아직 부족해. 자, 이거 줄게. 요거까지 줬더니 조련이 55. 다 줄게, 다 먹어, 다 먹어. 오, 도도 됐다. 오,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해서 보면은. 자, 안 되겠다. 길이 도도. 좋았어. 아, 얘는 요렇게 보면은 움직일 수가 있네. 오, 요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구나. 아까 걔는 어디 갔어, 근데? 아, 근데 얘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얘 바보 같아가지고 안 되겠는데. 아까 굉장히 좀 컸던 공룡이랑 싸웠던 요 트리케라톱스를 한번 동료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생 암컷에다가 레벨이 좀 높은데. 얘를 한번 조련시켜 보겠습니다. 실패하면 죽겠지만 괜찮아. 자, 한번 딱 때려보면은. 어, 이거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잘못 건드렸어.
아, 이거는 다른 거를 써야 되겠다. 새총으로는 안 되겠네. 도망가야 되겠다. 자, 요게 마취약은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화살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자, 활도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자, 활 하나 만들고 돌 화살까지 좋았어. 새총에서 순식간에 활까지 올라갑니다. 와, 이제 약간 파크라이처럼 화살까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아쉽게도 트리케라톱스는 뒷전으로 하고 파라사우 롤로프스 얘가 주변에 좀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자, 공격은 못하겠지만 지금 도안을 한번 보게 되면은 파라사우 롤로프스의 안장이기 때문에 자, 요거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활을 사용을 해서 와, 원숭이를 괴롭히고 있네 요 녀석이. 얘 개같은데 어제 나랑 엄청 싸웠던 그 녀석이죠. 딱 꼽아버리고 일로와 일로와 가라제. 뭐야, 두 방에 끝나잖아. 뭐야, 얘 사뿐하네. 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기리스가 되어가고 있네. 좋았어, 가죽 금방 모아서 빨리 이제 타고 다녀야 되겠다. 딜로퍼 오늘 다 죽었어. 딜로퍼 일로와 가라제. 딜로퍼야, 너 두 방밖에 안 되잖아. 뭐야, 버틴다 이거 봐. 그렇지, 뭐야, 이제 너도 내 상대가 아니야 임마. 사뿐한 놈이, 사뿐하게 말이야, 사뿐하게.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뭐죠? 자, 메소피테쿠스라고 해서 뭐 스파르타쿠스인 줄 알았네. 자, 원숭이의 시종가 본데 머리 딱 대 임마. 걸었지. 뭐야, 미안해, 너무 약한 애였구나. 가죽만 가져갈게. 그렇지, 가죽 개꿀. 보도 정도는 한방 나겠죠? 자, 원숭이보다 약한 녀석일 테니까. 그렇지. 뭐야, 너무 쉽네. 어, 뭐야, 얘 또 뭐야? 어, 아, 저 비슷하게, 어, 온다, 온다, 온다. 좋았어. 자, 뭔가 또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까불어봐. 뭔데? 그렇지. 뭐야, 섣분하네. 뭐, 얘는 처음 보는 녀석인데 약간 좀 털이 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와, 근데 얘는 목이 왜 이렇게 길지? 와, 처음으로 엄청나게 큰 녀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얘는 아마 주라기 공원 같은 데서 나왔던 그런 녀석인 것 같은데, 와, 얘는 근데 좀 느리겠다. 자, 여기도 약간 좀 공격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그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오, 버틴다 이거지. 오, 무리지어서 덤벼봐. 무리지어서 덤벼. 그래, 덤벼봐. 도망가나 본데. 까불어봐. 그래, 오,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버티는 것 같은데. 오, 그래,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렇지. 페고 메스탁스인가 뭐야 얘. 너무 쉽네. 어디서 까불어. 그렇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있네. 와, 얘는 뭔가 막 들고 도망가는구나. 좋았어, 씨앗 획득했습니다. 드디어 안장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얘가 속도가 좀 빨라 보이니까 자, 빠르게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통을 가라채 가라채 가라채. 기절 좀 해 임마, 기절 좀 해. 네. 요게 파라사우 녀석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요거를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얘가 너무 도망을 잘 가가지고 결국은 요거까지 만들게 되었고요. 자, 그래, 요번에도 한번 도망쳐봐라. 자, 레벨이 1렙이네. 자, 1렙이면 빨리 기절하겠지? 자, 한 대, 두 대. 기절하라고, 임마. 기절해. 기절하라고. 기절. 기절. 그렇지, 기절했어. 좋았어, 그렇지. 지금이야. 이거 다 넣어줄게. 자, 열매 다 주워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와, 9%밖에 조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와, 드디어 됐다. 너는 파보르긴이라고 해줄게. 네가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니까. 장착. 그렇지. 자, 드디어 장착했습니다. 좋았어, 파보르긴이 드디어 탑승한다. 그렇지. 요게 바로 게르니까. 좋았어, 드디어 첫 번째 파보르기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얘 완전히 잘생겼네. 좋았어. 자, 일단은 물 좀 먹자. 오, 이게 쉬프트 누르니까 질주도 하고 에너지도 무한인 것 같은데. 걸어지, 꼬리 살랑살랑. 좋았어, 이제 다 죽여버린다. 다 내가 죽여버리겠어. 자, 화살까지 딱 들어버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물 좀 먹자. 걸어지. 와, 이게 뛰어서 내려버리네. 좋았어. 무거운 거 이제 전부 다 옮겨야 되겠어. 가라지, 요런 거 전부 다 옮겨버리고. 야, 뭐야. 아, 이게 너무 달렸더니 똥을 넣어버렸네. 뭐야, 이거 주인이랑 똑같잖아. 설마 여기로 지나갈 수 있나? 피라냐가 있는 곳에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피라냐가 있는 곳을 과연 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지. 자, 피라냐가 있는 곳을. 잠깐만, 다치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자, 요게 얘를 탑승하고 났더니 지금 인터페이스 위쪽에 요런 식으로 상태창이 또 하나가 생겼고요. 아, 요렇게 해서 이제 뛰게 되면은 위쪽에 에너지가 깎이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얘도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요런 녀석 때려 팰 수 있죠? 결하제. 순식간에. 뭐야, 섣부너네. 리트로사우루스 뭐 별거 없구만. 자, 충분히 좀 달려간 다음에 반대로 보고 쏴야 되겠다. 요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요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일로 와. 그렇지. 섣부너네. 좋았어. 20이 넘는데, 레벨이. 어디서 까불어, 이게. 일로 오라고.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내가 바로 길이 레골라스니까. 레골라스라고, 임마. 그렇지. 와, 얘도 타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느려 터졌을 것 같고요. 와, 이게 좀 달리다 보니까 파라사우 롤로프스가 또 레벨업이 되었고요. 오, 레버패스. 딱 본 다음에 인벤토리 들어가서, 어머머네. 얘는 이동 속도만 올려야 되겠다. 그렇지.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좋았어. 저거 저러고 지금.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잘못, 잘못했다, 잘못했다. 와, 이거 위험하네. 와, 뒤쪽에 근데 굉장히 큰 생물체가 하나 나왔고요. 헝그리 샤크 같은데. 두 번째 날에는 동물도 좀 길들여보고 화살도 좀 쓰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집까지 하나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3일에는 더욱더 강력해진 기리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